한국교회의 성서보급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는 5월 24일 성서공회 회의실에서 제239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성서 반포 및 모금 등 주요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금년 상반기 한국교회와 후원자들이 국내외 성서보급을 위해 성서공회에 후원한 헌금은 35억 3천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성서공회 권희연 사장은 이사회에서 금년 상반기 국내 성서보급은 지난해에 비해 26만 318부가 증가한 41만 4173부로 집계됐다고 보고했습니다. 권 사장은 해외 성서보급 사업의 경우 금년 상반기에는 62개 나라의 78개 언어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2만 8577부가 증가한 181만 792부의 성경을 제작하여 보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한성서공회는 세계성서운동 지원을 하기 위해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 미화 25만부를 지원하고 성경 제작과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구촌 27개 성서공회에 25만 2570부의 성서를 무상 제작하여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성서공회는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2022년부터 4차례에 걸쳐 총 39만 2800부의 성서를 기증했으며 금년 2월 발생한 지진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튀르키예에 기증할 성서를 현재 제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성서공회는 이사회에서 디지털 세대가 효율적으로 접근하도록 번역한 새한글 성경을 금년 10월까지 신구약 전체를 완역할 예정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성서공회는 현재 한국교회 대다수가 공예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개정을 위하여 16명의 개정위원과 5명의 국어전문위원 등이 오는 2027년 최종 개정안 정리를 목표로 각 분과별 초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도 보고했습니다. 성서공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예장통합총회장을 역임한 김순권 목사를, 부이사장의 김경원 목사, 서기의 김현배 목사, 회계의 이선균 목사를 각각 선출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실행위원들과 이사님 여러분, 이 성서공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수고하셔서 좋은 실적을 얻었고 희망이 보입니다. 앞으로도 발전하기로 다짐하면서 또 제가 심부름을 하겠습니다. 공회 이사회에서는 성경번역연구소 소장인 이두희 번역담당 부총무를 총무로 승진시키기로 하는 등 주요 현안 처리를 하고 하반기 국내외 성서보급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황정익입니다.